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축구가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전술이 계속 바뀌지 않고 이제 대표팀에 왔을 때 계속 똑같은 축구를 하니까 오랜만에 와도 좀 적응하기도 편했고 경기장에서 훈련장에서 하는 것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뭐 대표팀이 원하는 또 감독님이 원하는 방향성을 저희가 잘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선수들도 감독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또 선수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플레이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누가 이 자리에 오셔서 감독님을 하셔도 사실 그런 선발 명단 또 대표팀을 차출하는 명단에 대해서 항상 비판이 있었고 항상 어딘가나 조그마한 불만이 있었던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. 감독님은 어디까지나 감독님의 선택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갖고 계시고 또 선수들도 그런 선택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고 그런 선택을 뭐 전혀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뭐 천일이 된 거는 정말 너무나도 축하드리지만 뭐 저희가 훈련했던 시간보다 사실 환경적인 문제로 저희가 비었던 시간들이 좀 더 많잖아요. 저희도 좀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감독님이 더 오래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수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.